내일 개막하는 서울 에어쇼에는 미국의 양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무기들이 대거 출동합니다. 유사시에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90도 각도로 솟구칩니다. 하늘에서 정지된 것처럼 비행하는 모습도 연출합니다. 우리 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또 다른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도 눈에 띕니다. 우리 군이 내년부터 도입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입니다. 오른편에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가 동시에 에어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과 북한 항공기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AWACS,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어크, B-1B 폭격기까지 총출동합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대거 동원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To have it here on the ground, you know, there's only 187 of them. So to have two here on the ramp today is pretty awesome.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수리온 헬기도 고개 비행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F-15K, KF-16, TA-50의 비행에 이어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도 화려하게 하늘을 수놓습니다. 2015년에 이어 2년 만에 열린 서울 에어쇼는 내일 개막해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